당신은 아시나요? 얼마나 아픈지 당신을 기다리는 나의 마음이 떠나던 당신의 그 뒷모습에 얼마나 가슴 시렸는지 어렸을 때부터 독도에 관한 노래를 듣고 자라면서 또 부르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독도에 대한 호기심과 또 사랑이 함께 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좋은 취지로 독도 콘서트가 열린다고 해서 저도 함께 그 마음을 담아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제가 당신을 그리워합니다 라는 노래를 선택한 이유는요. 독도는 항상 우리 곁에 있지만 또 제가 늘 어렸을 때부터 궁금해하고 항상 가고 싶었던 곳이지만 좀 가기에는 조금 거리감이 있었고 또 아니면 좀 그리워하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 마음을 그 노래에 담아서 부르게 되었습니다.